저와 함께 나흘 전 서울 장충체육관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죠. 6.25 전쟁 기념식에 한동훈 장관도 참석을 했었고, 저 당시에 90대 어르신이죠. 6.25 전쟁 참전 용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비정규 북파 공작 첩보 부대로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첩보 부대니까 군번 같은 게 없어서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올해 2월에 공로금을 받게 되자 참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의 등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를 한동훈 장관에게 전달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저 쪽지를 전달한 이창건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그걸 자꾸 이렇게 또 가지고 하면서 이거 사무실에 넣고 가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법무부 본인 사무실에 또 걸어놨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도 뭐 좀 기분이 좋고, 그런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냐,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대원들이 받아야지. 알아주기만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장관이 그 집무실에 저 쪽지를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저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청사에 있는 한동훈 장관 집무실에 저렇게 액자에 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혹시 뭐 이걸 보시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뭐 일단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 비정규군 K5 부대 같이 이런 분들의 희생에 대한 뭐 국가적 보상이 없다가 2021년에 이제 법이 제정되고 직후에 이제 국방부가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온 결과가 이제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예. 올해 10월까지 아마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분들 잘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보상이 충분히 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려요. 국가가 책임이라고 보고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장관이 이제 그 직접 그 손글씨 주신 분의 어떤 뜻, 이분을 기리겠다, 뭐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하고 이제 좋은 자세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왜 굳이 뭐 약속을 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것을 법무부를 통해서 공개를 했을까? 예.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관심을 받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 고려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를 봤을 때 네. 어떤 행보가 될지 한번 뭐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